차 문을 열다가 옆차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차량이 커지면서 사고가 더 잦아지고 고가의 외제차가 늘면서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송국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서울의 대형마트 주차장입니다. 주차 공간의 가로 길이는 2.3m로 26년째 그대로입니다. 문콕 당할까봐 내릴 때나 그러니까 주차 간격이 좁은 데는 주차를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차가 없거나 그런 데를 골라서. 헤이고 긁히는 문콕 손상으로 지난해 보험사한 곳에 접수된 사고는 580여 건. 2010년에 2.5배나 됩니다. 고가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휠과 뭐 휀다 같이 해서 한 1,500만 원까지 청구를 한 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각종 보호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옆면까지 보호 필름이나 패드를 부착하기도 하고 문콕을 당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장치까지 개발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강도로 문콕이 발생했는지 정보를 데이터를 확보해서 블랙박스랑 연동을 해가지고 자동차 제조사들도 나섰습니다. 비좁은 주차장에서 스모 선수들이 문을 열다 부딪히지만 옆차엔 자국이 없습니다. 문 모서리에 자동으로 고무덮개가 씌워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예 옆면에 공기가 들어간 고무 재질 쿠션을 부착한 차도 있습니다. 문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차량당 주차 공간을 넓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울 경우 차의 주차 간격만 일정하게 해도 문콕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안양의 한 구청은 주차선 안에 파란 선을 그었습니다. 기준선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한쪽으로 쓰니까 주차 기준선을 정해져 거기다 대시면은 네. 균일하게 이제 좌우가 43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주차선을 U자형으로 두껍게 그려 차량 사이 공간을 확보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